지금부터 식심에 식심. 예? 요거는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제가 이렇게 들었던 그걸 봤거든.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한 말이죠. 324페이지 맨 뒤에 가깝지. 324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저 동교 오인문에서 읽었다. 이거는 이거는 누가 쓰신 건데냐 하면은 이거 쓰신 양반은 이제 영명연수선사인데 영명연수라고 유명한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 존경과 백분서 연구입니다. 304페이지 보면은 간단한 소개 이래가지고 간단한 소개 주신부 하던 연수대사가 저술하였다. 이 주신부란 책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존경록 100권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핵심만 뽑아가 네 권을 만든 게 주신부입니다. 그게 보면 자, 다시 324페이지 그때 두 번째 줄에 보면 동교 오인문이라 해놨습니다. 이거는 동교 동교가 누가 동교본문을 그랬죠? 내가 말한 이것은 동교본문이니라. 육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동교본문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박내 뱉은 사람은 육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교오의문이라는 것은 육조대사께서 가르치신 공부방법의 오의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제1 식심이란, 이거 식심이죠. 마음을 아는 것이란. 어가 마음이요. 우리 말하는 게. 마음이 말하죠. 어가 말하는 거. 경이 마음이요. 보는 것. 보는 이런 거. 마음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이 마음이요. 이게 다 우리 아는 게. 문이 마음이요. 듣는 것이 마음이요. 각이 마음이요. 이거는 각은 눈기 빼고 코, 혀, 몸.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각을 느끼는 그걸 합해서 각이랍니다. 그것도 마음이요. 지도 마음. 지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거죠. 분별, 망상표현. 그것도 마음이요. 라는 말이니. 이런 마음을 아는 게 식심이다. 이것이 첫 번째 계단입니다. 공부할 때 이 식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이 능히 아는 흔한 마음이 모두 이렇습니다. 이 한 마음이거든. 한 마음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다 알아. 그 다음에 일심이 능히 일체 처소에 들어와. 그런데 이 한 마음이 능히 일체 처소. 일체 처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우주에 우주 허공간에 들어와. 없는 데가 없다. 내 마음이. 내가 북두칠성을 밤에 쳐다보고 비거든. 북두칠성이 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북두칠성에 북두칠성이 있는 자리가 그 내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북두칠성을 보고 그 별빛을 알고 그 이름을 북두칠성에 하고 내 말이야고요. 영명연수선수 그런 말이야. 내 마음이 우주에 가득한 그까지 알면은 식심이 됐어. 우리가 오독하네 이게 내 마음이 하는 걸 아는데 아니 내 마음이 우주에 가득하다. 그거는 좀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은 안 들죠. 내 마음이 이제 바깥에 내 마음이 몸하고 떨어지지 않지. 그리고 그러나 일심이 능이 일체 처소에 들어와다. 능형을 보면은 허공이 내 마음에서 이 허공이 한쪽 끼리에 차지하 마치 뭐가 맞느냐? 큰 바다에 물거품이 일어나는데 그 물거품 하나가 허공이야. 큰 바다는 내 마음에 그 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우주를, 이 허공을 만들어버려. 그런 말이야. 난 기억도 없는데. 근데 우린 지금 어쩌냐. 아, 요거 내다. 내 마음이 요 안에 있다. 요 쏙 들어간다. 이러든지.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알았어. 마음이 우주에, 우주가 바로 네 마음이야. 그렇게 알아야 돼. 그거까지 알면 식심입니다. 근데 우린 요게 안 되거든. 그게 안 되니까 능경을 보고 이거 알아요. 능경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제2는이라죠. 지신이라 마음을 안, 몸을 안 돼요. 몸은 무정물 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326편 밑에 제3은 사대로 된 몸이 공이라 그라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326페이지 제4는 옴을 파한다. 이거는 옴 오늘 반야생계에서 온 개공이라죠. 온이 공인 걸 안다. 이 네 번째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반야생계에서 나오는 관자재 보살이 조견 온 개공이라고 한 그 구절이 아주 높은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 5는 견성하여. 그러니까 견성은 다섯 번째. 그래, 견성하면 성불은 깨난 당상이다. 견성하면 바로 이 제5 견성 성불 성제선이 견성이 곧 성불이다. 이래서 가지고 그게 도로도 온수 아닙니까? 견성이 곧 성불이다. 그러나 이 영능연수 순서가 된 것도 견성이 곧 성불이다. 견성하면 성불을 하는 거야. 그건 바로 그래, 쭉 가기만 하면 성불.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식심하고 견성이 두 개만 이야기했죠. 육교대사는. 그래서 이제 영명연수선사가 여기 다섯 가지가 다시 갈라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다 공부 이렇게 했어요. 이 영명연수대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이 그 모체가 이 영능연수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려 때, 고려 광종 때, 고려 광종 때, 광종 임금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중들을 추리네. 몇십 명 추리가. 그때 중국에 송나라 때 영능연수가 있었거든. 그 영능연수 밑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스물 몇 명이 가서 이 영능연수한테서 불교 공부를 했어. 그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성불교가 크게 우리 선이 이제 신라 말에 부산 성군이 들어왔지만 힘을 못 썼거든. 광종 때 광종이 이 영명연수 선사한테 계를 받습니다. 이 가지를 안고 제자예로서 계를 받고. 우리가 보면 어떻게 광종이라는 임금이 어찌 보면 전생에 중이거나 아주 눈이 밝은 임금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고려 불교는 완전히 영명연수의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 지금 통불교라고 하죠. 우리 교계종 하는 거는 알고 보면 선도 하지만은 경도 하지요, 연불도 하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통불교 누가 통불교를 주장하냐면 영능연수선사가 통불교입니다. 이 양반이 만선동기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만선동기집에 보면은 경을 보나 참선을 하나 연구를 하나 다란이를 내어놔 모두 다 동기 한 곳으로 돌아 만선동기 만가지의 선이 한 곳으로 돌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불교는 영능연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종경록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고려 보조국서그래도 보면 종경록이 심심찮게 그리고 우리 성결 선임도 저희 대학 다닐 때 누가 이제 게으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선임 불교가 너무 많은데 너 하나만 딱 읽을 거 없습니까? 이러니까 성결 선임이 그때 종경록만 읽어요. 종경록. 그리고 우리는 종경록 하길래 내 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어디 찾아보니 100권이라 100권.
대장경에 이 종경도 네 권인가 다섯 권인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송 선생이 그 번역을 했는데. 그때는 뭐, 고려 대장경에 보니까 종경도 있는데 뭐, 백고이더라. 아이고, 이거 하니 막 건강해하고 말겠다. 그러더라 말았어. 근데, 이 성철 스님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바뀌어가지고,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누가 물어보니까, 원호 선사, 신녀를 이거라. 원호 신녀가. 근데 그런 거는 또, 견성한 사람 아니면 무슨 말이면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경록 100권에 불교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입니다. 중국에도 통불교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는 선종은 선종, 교종은 교종, 연불종은 연불종, 탁 하거든. 우리만 한꺼번에 하는 거, 이거는 광교, 영명연수로부터 고유받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 그거는 부처님이 가르친 거니까, 그렇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없거든, 사실. 사람 따라서, 흔히 따라서 공부하는 방편이 다릅니다. 이야기하는 건 똑같잖아요. 마음이 일체 만법을 다 만들어. 일체 유심.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식심 견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교 공부할 때 흔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한 3년 하면 불교 알겠거든요. 어떤 양반은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경해설서는 자기가 다 받아야 돼. 네? 경해설서 다 받아야 돼. 공부 없자고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이 식심에서 견성하라는 육조단경은 벌로 봐서 그래요. 벌로. 지식들이여 식심 견성하더라. 그러고 공부 시작합니다. 육조단경. 대사 공부는. 와, 단경, 철선님이 엮은 거 있죠? 도남보. 그거 보면 앞에 육조에서 법문하는데, 정식을 법문하는데 시작하는데 보면 제일 앞에 지식들이요. 견성을 하면 선지식이고, 견성을 못하면 그냥 지식입니다. 에? 지식. 불교에 대해서 좀 안다. 지식이요. 지식들이요. 식심 견성하다. 제일 첫 문제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교 오일문이라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사마타, 삼마, 선나 해놨는데, 이게 최초 방편이죠.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